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콜라보가 발매가 됩니다. 해침룸 콜라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발매가 되고요. 조금 간단히 뭔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조금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이런 설명들을 조금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사실 벨리의 영상에서 말했지만, 제작 과정은 제가 다 브이로그에 담아놓습니다. OFV라고 올라가는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원단을 고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스를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작 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콜라보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브로큰벨라 재팬은 그 뭐랄까 좀더 단순히 그런 유튜버 콜라보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부터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로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싫으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디렉팅을 전부 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뭐 물론 생산의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브랜드 측에서 진행해 주시지만 사이즈에서 패턴 잡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원단 스와치 고르는 거, 그다음에 부자재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룩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서 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다 저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맨날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아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 찍는 게, 아 왜냐면 그냥 제품 소개가 끝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제품 만들어서 나온 상태에서 그냥 딱 이렇게 툭 소개하고 입는 거 보여드리고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일회성 콜라보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총괄적으로 디렉팅에 좀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저희 테이스트에 녹이는 게 사실 이 콜라보라는 거에 좀본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서, 뭐 이거는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 또좀 하고 싶어서 갑자기 좀 서정적이 됐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해치룸 콜라보가 발매가 되는데 품목이 두 가지가 발매가 됩니다. 이제 후드와 코듀로이 팬츠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 사실 이제 해치룸이 콜라보를 처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과 콜라보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좀 나온 건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원형이 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저희 콜라보 후드의 원형이 되는 제품을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품이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해치룸 대표님과 자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후드가 아우님 채널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되게 신기한 게, 저희 해치룸을 원래 입지 않으실 것 같은 스타일의 분들이 오셔서 그 후드를 뭔가 본인들만의 핏감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시기 위해 구매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러면 저희 한번 요 후드 원형 가지고 저희 테이스트대로 더 많이 깎아내고 좀 원단도 수정을 하고 해서 컬러도 벌리고 해서 출시를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콜라보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후드 제품 원래 있는 이 베이스레인지 후드에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단감을 훨씬 더 조금 타월 소재감 같은 것들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고 핏감 자체도 있다. 입고 있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원래 제품보다 기장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지만 그 패턴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레귤러하다는 느낌이 들게끔 기장과 이런 품 같은 부분들 수정을 다 받습니다. 사실 후드 핏을 두번 정도 이제 패턴 수정을 받는데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너무 레귤러하게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말씀해 원래 해치룸의 색깔, 뭔가 소재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 해치룸의 색깔을 담기는 했지만, 이런 뭔가 빈티지한 소재나 빈티지한 컬러를 원래 해치룸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뭐랄까 그 중간 지점, 밸런스 지점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같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팬츠는 원래 코듀로이 팬츠를 제가 계속 하고 싶었어요. 코듀로이 팬츠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 남자분들 인식에 되게 조금 이제는 많이 좀 옅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덴 바지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듀로이 팬츠 자체를 완전 세련되게 빼는 것도 좋지만 아싸리 그런 그 올드한 느낌을 우리식대로 풀어보고 싶어서 해칭룸한테 먼저 제안을 드렸고, 해칭룸에서 원래 하는 건 다잉이나 워싱 이런 것들과 같이 붙였을 때 시너지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코듀로이 팬츠랑 후드 이렇게 가져가기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후드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와요. 블랙, 그레이, 그다음 이 블루 컬러가 나오는데, 어쨌든 컬러를 고르는 과정에서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게, 어쨌든 해칭룸에서 자라는
이 원단감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빈티지한 컬러감을 고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그레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매력 있는 컬러. 요즘 저희가 많이 입고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적인 다이마도 스웨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뭐랄까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서 좀 러프하게 입을 수 있는 회색 후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가 나왔고, 그다음 블랙,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컬러, 그리고 해칭룸에서 조금 잘할 수 있는 컬러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블루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시가 됐고, 팬츠도 세 가지 컬러입니다. 레드, 브라운,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제작 과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흰색으로 된 코듀로이로 먼저 바지를 만들고, 그 흰색 바지를 염색을 다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살짝 희끗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염색이 돼 있는 원단으로 샘플을 보고, 그 다음에 흰색에 올린 다잉 샘플도 같이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한 거라서, 이 희끗희끗 올라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착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컬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줬어요. 잘 나와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이 이 가을철의 단품으로, 겨울철의 이너로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레더 자켓 같은 거 안에다가 이너도 입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듀로이 팬츠는 핏감이 조금 레귤러하게 뽑았습니다. 핏감 수정, 패턴 수정을 진짜 많이 봤는데, 한네번 봤어요. 사실 한번 아예 갈아엎었음, 아예 최종 샘플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저희 취향이 담기지 않으면 사실 진행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핏감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조금 내가 의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고, 의도하는 착장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시기에 좋은 팬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대표님들이 싫어하실 수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예뻐요. 제 눈에 예쁘고 저희 눈에 예쁘고 해칭룸 측에서도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했는데, 뭐 이제 제 샘플을 수정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됐고, 9월 28일 이제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발매가 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선발매 토요일을 선발매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저랑 이제 거머님이 같이 상주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조금 이런 궁금하신 점 이렇게 질의응답도 조금 해드리면서 1시부터 8시까지 이 해칭룸 성수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발매는 9월 30일 월요일 날 이제 오후 5시에 해칭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가 됩니다. 사실 준비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요일에 이 수량이 만약에 다 빠진다라고 하면, 월요일에는 아마 프리오더로 오프라인을 진행을 할것 같고, 온라인에서도 프리오더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서 산 사람들은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양해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10% 할인가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입을 수 있잖아. 와서 사면 바로 입고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요 발매 일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토요일에 놀러 오셔서 입어보시고 실제로 보시고 또 구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역시나 잘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